스포츠 뉴스입니다. 국회 문체위가 다음 달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소환을 예고했죠. 이런 가운데 월드컵 3차 예선 선수 명단이 발표됐습니다. 2006년생 양민혁 등 대표팀에 첫 발탁된 선수가 4명이나 있었는데요. 홍 감독은 미래지향적인 선수들로 팀을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박규원 기자입니다.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안정 속 변화를 키워드로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선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. 이번 대표팀에는 토트넘 행을 확정 지은 2006년생 특급 유망주 양민혁을 포함해 국가대표 경험이 전혀 없는 선수 4명이 깜짝 합류했습니다. 지금은 그 선수한테 기회를 주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 이후의 기회는 앞으로의 이제 양민혁 선수의 전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서 미래지향적인 대표팀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홍 감독은 직접 뽑은 외국인 코치진의 역할도 지속적인 젊은 피 수혈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손흥민, 이강인 등 널리 알려진 선수뿐 아니라 스페인 지로나 FC의 김민수, 스위스 리그에 데뷔한 이영준 등 젊은 해외파들의 성장을 분석하고 지켜보겠다는 계획입니다. 어린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성장시키냐는 굉장히 한국 축구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럽에 나가가지고 계속 그 선수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. 명단을 확정한 1기 홍명보호는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1, 2차전을 치르게 됩니다. 홍 감독은 다음 달 2일 선수단을 소집한 뒤 사흘 뒤 있을 팔레스타인과의 첫 경기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.